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건축법을 또 추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25페이지 대수선, 그리고 건축으로 28가지 용도를 한번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들은 바로 2022년도 10월 29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법 공부할 때꼭 기초로 미리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겠는데, 425페이지 보죠. 거기 보면 이 대수선이 나오죠?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대수선. 우리가 건축물을 고친다, 이걸 수선이라 하죠? 이 수선을 할때 일반적으로 규제와 받지 않고 그냥 고쳤으면 돼요. 그런데 수선 중에서도 크게 하는 대수선한다 그러면 규제받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미리 대수선하겠습니다라고 허가받을 건 허가하신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서 낼 것은 신고서 내 가지고 신고서가 수리돼야 내가 신고증 받고 대수선공사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규제한다. 이렇게 대수선이 아닌 일반 수선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그래 그러면 대수선이 무엇이냐 이거죠. 대수선은 바로 허가 대상도 있고 뭐 신고 대상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대수선을 하려는 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 해요, 행정청. 공법에서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죠. 이런 행정청이 대수선한다 그때 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건축행위를 한다 그때는 허가 신고를 적용하지 않고 이 건축부상 허가받고 해라 뭐 신고하고 해라 이것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그 지역의 그 건축 허가권자하고 미리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건축하겠다 건축협의 대순하겠다 대순협의 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대순협의 건축협의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 신고 마친 걸 간주하니까 별도로 허가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 누가 할 때요? 행정청이 국가 지자체 할 때.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대수선이 무엇이냐? 뜻이 나오고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종류가 8개 나오죠. 그거 보면 대수선이란 해가지고 건축물의 기둥포 내력뼈 주계단 등의 구조 예비 형태를 아래와 같이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바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 대수선을 하면서 증축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대수선이라 하지 않고 그냥 대수선이 이리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증축행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대수선 행위하면서 개축까지 이어서 했다면 이 대수선은 개축에 흡수돼서 이것은 대수선이라 개축했다 그래. 그리고 대수선 행위하면서 재축까지 이어서 했다. 재축까지 그러면 대수선 행위는 이쪽으로 흡수돼서 그냥 재축했다 그래요. 그래서 순수 대수선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증축도 개축도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바로 대수선이 되는데 대수선에 해당하는 종류가 8가지가 나오죠. 그래 이 건축물 벽에 있습니다. 힘을 받고 있는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벽 만들 때 설계 도서상 도면상 바로 벽 속에다 철근 넣고 레미콘 벽을 쳐가지고 건축물이 붕괴될 때 붕괴되지 않도록 힘을 갖도록 하자라는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내레벽이라 합니다. 이 내레벽을 새롭게 만들어 놓는다. 이걸 증설. 그리고 있었던 벽을 빼낸다. 해체. 이렇게 내레벽을 증설, 해체하면 면적과 무관하게 다 대수선. 근데 그 내레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했다. 그리고 변경했다. 수선하고 변경하게 될 때 그게 대수선이 되려면 내레벽의 벽면적을 얼마 이상 건드려야 되냐? 30점부터 이상. 20점부터만, 10점부터만 바로 그 내레벽의 벽면적을 수선 또는 변경하면 대수선 아니에요. 30점부터 이상일 때만. 그리고 기둥, 보, 지붕틀 이것들 증설, 해체, 증설, 해체, 증설, 해체하면 그게 한 개든 두 개든 대수선 됩니다. 근데 기둥, 보, 지붕틀이라고 하는 것을 수선하고 변경하게 될 때 그것이 대수선 되려면 몇 개 이상 건드려야 되냐? 세 개 이상. 만약 기둥을 수선 또는 변경하게 되는데 그게 두 개다. 그러면 대수선 아니에요. 그냥 일반 수선에 불과합니다. 세 개다. 그리고 8번면 건축물이 A벽에 있다. 체크. A벽에 그 사용되는 마감재료를 증설 해체했다. 그러면 대수선. 그리고 벽면적을 역시 30점부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30이란 말. 그래 보니까 숫자가요. 3333이 나오죠. 대수선에서. 대수선은 글자가 몇 장가? 하나, 둘, 세 장, 오. 대수는 3하고 친하구나. 3하고. 3.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나무 읽으면 되겠죠. 방하벽, 방하 구역을 위한 바닥,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방하벽, 그리고 방하 구역을 위한 바닥, 방하 구역을 위한 벽. 이렇게 해서요. 이런 것들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무조건 대수선. 그 다음에 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무조건 대수선. 그 다음에 다가구택의 가구간, 다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좀 눈으로 찍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건축물 용도 뜻이 나오는데요. 의의를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량해서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건축물 용도 분류 보니까 종류가 많죠. 29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중에 모든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뭐일까요? 주택이죠. 주택. 그래서 주택이 가장 먼저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425표 보시면 건축물로 용도 분류 크게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25쪽부터 쭉 아까 했죠. 우리가 봤죠. 몇 페이지까지 연결됩니까? 43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공부로서 알아둘 것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 구조를 준해서 구조적으로 그 주택의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주택이라 하고요.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인데 내부를 구조로 구분해가지고 구분소유권 인정하고요. 구분소유권 인정되는 두 개 이상 구분소유권 인정되면 공동체를 해요. 그래 이 주택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때 시험금으로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게 네 개 있다. 종류가 짝짓기 그냥 단독주택 하나 다중주택 둘 다가구주택 셋 그 다음에 총리 도의사 이런 공직자가 사용하는 관사 이걸 공관이라 하죠. 국가 그 지자체 거 이런 것들이 다 단독주택의 종류에서 갑니다. 그런데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시험 공부할 때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공간. 이것은 단독주택의 종류소가고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 종류소가한다. 그래, 이거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다중. 그래, 다중하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종류소가고, 다세대택은 공동주택의 종류소가한다. 이거 짝짓기 잘해주시고, 뜻은 아파트 꼭 아셔야 돼요.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 아닌데, 그중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기가 바로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중주택이 뭐냐? 다가구주택의 뜻이 뭐냐?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놔야 돼요. 시험공부로서. 거기 보면 다중주택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주로 이게 하숙집이죠, 하숙집. 그리고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냐는 것. 각각의 방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말라 얘기했죠. 그런데 각각의 실별로, 실은 방이란 말이죠. 방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고요.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하숙생이 살게 되는 하숙집에 A라는 하숙집에 값이 들어가서 하숙을 하고 있다면, 값이 방 하나 얻어 들어가서 살때 방을 각실이라 하는데, 각실은 욕실은 설치해서 넣어주세요, 욕실. 그러나 취사시설인 싱크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한계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면 그것이 바로 다중주택이다. 다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뜻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다. 근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 아니고 한계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야 다가구 주택이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밑에 아파트 뜻 봐주시고, 열택, 다주택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 보면, 제1종 근린생활서 나와 있죠. 2종 근린생활서 나와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알 것은 바로 1종 근린생활서는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가까울 근, 근자가 가까울 근이에요. 린자가 이웃린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있고 이웃에 있기에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설 하고요. 2종 근린생활설은 1종하고 비교했을 때좀 이용자가 적고 이용 시 부담스럽고요. 이런 시설이 바로 2종 근린생활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짝짓기를 해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번 좀 읽어두세요.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계 1,000제곱미터 미만. 나번 휴게 음식점 중 300제곱미터 미만. 다번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 정도 보시고요. 이것은 1종 근린생활설이다 그랬죠. 나번 의원, 치과원, 한의원. 우리 동네 그 의사님들이 그 병원 입원시설 없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의원이라 하죠. 의원, 치과원, 한의원. 이것은 1종 근린생활설이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안마원도 마찬가지다. 조산원도 그렇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쭉 가서 4번 보면 마을회관. 그리고 그 정도. 이것도 바로 제 1종 근린생활설이다. 그 다음에 4번을 특히 좀 봐두세요. 4번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1종 근린생활설에 해당 부동산 중개사이면 우리가 전전 시간에 공부했던 용도적 공부했죠. 이런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
바로 이 1종 근린생화설하고 2종 근린생화설은, 1종 근린생화설은 웬만한 지역이면 다 설치 입지가 하나인데 2종은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4번. 제2종 근린생화설 있죠. 제2종 근린생화설 중 좀 눈여겨볼 것은 넘어가서 보면 총포 판매서 하나 받으시고 사진관, 표구점 이런 것들은 2종 근린생화설이라 합니다. 4번 휴게음식점 중 마지막에 바닥면 작게 300점터 이상, 300점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화설입니다. 4번 일반 음식점 규모와 강식 무조건 제2종 근린생화설. 일반 음식점은 주로 식사류가 제공되는 음식점이고요. 휴게음식점은 주로 찻집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4번 장의사 동물병. 장의사 알죠? 여러 가지 장례품을 공급하는 그런 상가가 되겠죠.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것은 2종 근린생활설. 학원도 바로 학원 중 자동차학원, 무드학원을 제하고요. 바로 학원도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 작기가 500점부터 미만이 2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설을 해요. 자동차 관련설, 그리고 무드학원은 위락설을 하는 겁니다. 4번 독서실 기원도 2종 근린생활설. 4번 테니스장하고 가다가 골프 연습장, 이것으로 바닥면 작기가 150m, 500m 미만인 2종 근린생활설. 4번 부동산 중개사업소 중 바닥면 작기 500m 미만인 것, 다만 아까 30m 미만 1종 근린생이니까 그거 빼고 30점부터 이상 500점부터 미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종 근린생활설이다. 9번 다중생활설 중 과거에는 고시원 고시원 그랬는데 용어를 좀 바꿔서 사용하죠. 다중생활설 중 500점부터 바닥면적기가 500점부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설. 근데 만약 500점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숙박사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번 단란 주점으로서 바닥면 작게 150점부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설. 만약 이상이면, 150점부터 150점부터 이상이면 뭐냐? 위락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러번 꼭 봐주세요.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나오죠? 이것은 무조건 2종 근린생활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430페이지 거기에 보면 쭉쭉 내려가서 12번 부지에 9번 하나 보죠. 9번을 보시면 의료시설 있죠. 인간들이 바로 입원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그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반병원, 정신 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그 다음에 전염병원, 이런 것들은 다 2종 근린생활설을 하죠. 아니, 제2종 근린생활설이 아니라 의료설 하죠. 9번. 9번 보면 의료설.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다 의료설입니다. 근데 동물이 이용하는 동물병원 있죠.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셔서 12번의 수련설은 하나만 보십시다. 4번 유스텔. 4번 유스텔은 수련설로 분류되어 있다. 그 다음에 14번 업무설이 있습니다. 업무설을 보면 오피스텔이 나올 겁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설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숙박설이 나오죠. 숙박설 중 4번 관광 숙박설에 해당해서 호스텔이 있고 휴양 콘도미니엄이 있다. 이 정도 보십시오. 위락설. 위락설은 오직 상업적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단란 주점 중 150점부터 이상인 것이 2종 근생으로서 그것은 허용된다. 유흥주점, 그 다음에 쭉 가서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없어. 이것들은 바로 유학설이다
이건 상업적인만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8번 창고슬 있죠. 창고슬에는 다번의 물류탐이라고 라번의 집배수단만 받으시고 위험을 저장 및 처리 쓰리 나와있죠. 거기에서 쭉 가다 보면 432페이지 4번 도료류 판매소하고 가번 주유소 석유 판매소 이것만 받으십시오. 그 다음 20번 자동차 관련서에서 거기 보면 4번에 운전학원이 나와있죠. 정비학원 나와있죠. 이것은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정비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자동차 관련서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좌우한 순환 관련서에 고무상 하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 26번에 묘지 관련서에서 화장시설 봉한당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관광휴게소 27번에 거기서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 나와있죠. 야영장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로서 화장시설 관리동 사무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런 것들이 야영장시설이고요. 3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건 수리연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439페이지 나올 겁니다. 439페이지를 보시면 용어의 정의 나오잖아요. 그 중에 지하층의 뜻이 뭐냐 그것이 뭐냐 주요 구조가 뭐냐 이런 뜻들을 좀 눈으로 찍어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먼저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2분의 3인 것을 말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거실 이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작집이 나오죠. 그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오락, 작업,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이 다 거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시험에 나오는데요. 중요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주요 구조부는 바로 내기, 바보, 제주 이름은 끝나죠. 내레뼈,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 바보, 지도, 뭣뭣을 내기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땅거지들,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걸 지주를 하죠. 그래서 바로 저 숫자 같이 에어브리스 저건 내기, 바보, 지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40페이지 리모델링 나와 있죠. 이 건축법상 리모델링하는 것은 세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대수선 하나, 증축 둘, 개축 셋. 이렇게 증축, 개축, 그리고 대수선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사람이 관여하죠. 그때 설계도서 만들어줬던 설계자, 설계도서 받아와가지고 건축가 신청해서 뭐 받아가지고 건축하는 건축주. 이때 설계도서대로 공사 좀 해서 나한테 건축물 건축 나한테 인도해 주세요라는 경우 시공자와 계약을 취해서 하는데 그때 시공자 감독관을 또 보내서 하죠. 사업 공사할 때에 그 감자 이 네 명을 건축관제를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나머지는 그리고 6번 설계도서 뜻이 나와있죠. 설계도서는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하나, 구조 계산서 둘, 시방서 셋 이런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화구조는 화대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쭉 가셔서 9번 하나 볼까요? 그리고 8번. 8번을 가서 보면 7번. 네오아구조. 시험에 네오아구조 뭐냐 이거 뜻은 안 나오는데 이해를 도모하겠어. 네오아구조는 화대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가진 구조다 이 정도. 그다음에 저기 불연재로 나옵니다. 불연재는 불에 차지 않는 성을 갖는 재료다 이 정도. 그다음에 9번 부속 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에 따라 맞춰요. 분리된 부속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13번, 14번, 15번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고층 건축 뭐냐? 그러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 건축입니다. 양자 중 하나의 것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그 높이가 얼마를 말하냐? 200m. 그래,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는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을 말한다. 이 건축물의 층수 계산할 때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재가지고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고로 이 30층에다가 4로 구하면 120m, 50층에다가 4를 구하면 4, 50, 200m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기억할 때 그렇게 좀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나머지 통과. 그리고 22번에 특수구조의 건축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그게 뜻이 나왔는데 특수구조 건축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동그란 1번, 2번, 3번을 묶어 놓으세요.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된 보차양등이 예벽이 없는 경우 예벽을 따라서 바로 그 재미 되는데 예벽이 없는 경우는 예각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3미터 이상 도출된 건축물 이것들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렇게 기둥입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들어가죠. 이 한쪽 것은 고정하고 한쪽 것은 지지되지 않는 그런 구조의 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예벽을 만들었다. 그러면 예벽으로부터 여기 중심선 3미터 이상 이게 이렇게 돌출됐다. 3미터 이상. 3미터 이상 돌출되면 특수구조 건축물로 봐서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거리가 몇 미터 이상 띄어져 가지고 건축될 때도 특수구조의 건축물이 아니야. 20미터다. 만약 기둥이 없으면 바로 내력벽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면 된다. 3번.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에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도 이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가로 3번 결합건축이 나와 있죠. 결합건축 뜻은 좀 알았어요? 결합건축은 용적률에 따라 포인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용적률 여기 800% 적용되고 여기 1000% 적용된다. 그러면 이걸 결합해서 적용하면 돼요. 1800대지 합하면 이걸 두 대지에 바로 나눠 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결합 건축을 합니다.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용적률이란 말 중요해요. 용적률이지 건폐라면 틀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축법의 그 중요한 용어 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주택법하고 농지법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까지 건강 잘 챙기셔서 생활하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